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신쇼 유신독설이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 참고로 이 스폰서들에게는 단돈 1원 한푼 안 받았으니까 개수작을 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2PM의 준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야! 김PD! 이거 전화개그잖아, 이거는 오프닝이. 죄송합니다! 아, 저걸 자르든가 해야지. 유신쇼 유신독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클린 UC 캠페인을 지향하면서 UCC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신독설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인터넷 방송 갤러리를 비롯해서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가 난리 브루스 차차차였습니다. 더 심한 잘못을 했는데 어떤 BJ는 6개월, 어떤 BJ는 일주일 만에 제재가 해제되는 이런 좀 불평등한, 불공정한 제재에 대해서 A 플랫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운영자와 좀 친한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원래 사안이 더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심위에서 이제 아이디 제재 결정을 할 경우에만 6개월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 일주일 정도 휴가 주고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복귀 후에도 사과 방송에서 진정성 없이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제보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방심위가 관심을 두면 6개월, 방심위가 관심을 안 두면 일주일,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BJ에 대한 제재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새로 오픈한 D 사이트, 아니죠, 개편한 사이트에서는 뭐 타 플랫폼에서 이전에 오는 BJ가 싫다며 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잘못을 안 했는데도 뭐 무작정 신고를 하고 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성을 촉구하는 또 이제 D 사이트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외부에서 돈 때문에 옮겨오는 BJ가 싫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거부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공산당이 싫어요. 모두가 싫어요.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또 막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제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D 서비스에서 이제 공지가 올라왔죠. 도배나 테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한 주간의 내용이 투탑으로 두 가지 잠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070-7497-0719번 전화번호 틀리면은 또 엉뚱한데 전화할 수 있으니까, 혹시 전화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뭐 게이바라든가 아니면 뭐 다방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상당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아빠가, 여보세요, 왕다방인데요. 네, 이럴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아주 정확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피해주지 않게.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이따가 전화 주실 때 전화 주시면 되겠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문자 032-323-5549번으로 뭐 유신도 돈 때문인가 아닌가, 요것도 이제 이따가 전화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유신이 돈 때문에 하느냐 아니냐는 잠시 후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서비스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잘못, 예령 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고 정지를 당했던 BJ가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팬들은 환영을 하고 또 그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상당히 불만을 품고 신고를 했던 사람들은 방심위와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 한 2주 전인가요? 원래 일주일 정지를 당했다가 영구 정지를 당한 남자 BJ가 있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남성 BJ도 원래 일주일 휴가 정지를 먹었다가 방심위에서 제재 결정을 하면서 결국은 6개월을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재 기준의 형평성, 그러니까 뭐 방심위에서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BJ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BJ를 좀 더 악화시키는 두고두고 까이는 그런 또 이유가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저희가 또 뭐 뉴코에서 기사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일명 팟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팟수의 외래산 BJ 거부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9월 9일부터 주먹을 날리면서 바람처럼 스쳐가는 팟수의 주먹아, 그러면서 이방 저방 서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특히 뭐 A 서비스에서 넘어온, 그리고 이제 뭐 다시는 D 사이트 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났던 BJ들이 한두 명씩 와서 멘탈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방송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했다시피 뭐 이제 갑작스럽게 애니메이션이나 자유롭게 보던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저작권 방송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함께 사랑과 우정과 모든 걸 나누던 그런 사람들이 허탈함에 반발 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뒤늦은 게 아닌가, 진작에 이 저작권 방송은 사라질 방송이었는데 오히려 유예 기간이 길어서 오히려 그걸 즐긴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자, 아직도 뭐 이방 저방 우리 방까지 와가지고 주먹을 날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신은 한마디 해드립니다. 보 이겼지? 네. 자, 아무튼 저도 팟순에 가입했습니다. 원래 저 인터넷 방송 갤러리만 이제 커뮤니티는 체크를 했었는데 아주 뭐 이제 전라남도 영광이죠. 네. 팟순에 또 역시 이제 인터넷 방송 최초이자 유일한 기자로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브리핑을 길게 하는데 이번 주 코너가 거의 완판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주말에는 좀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전화를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먹쇼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고 전화에서 욕설이나 패드립, 성드립,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나 뭐 특정 BJ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리텔만 사법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신쇼도 마찬가지니까 룰을 지키면서 디스를 하더라도 디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자,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청량리에 사는 처녀귀신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파수들 자꾸 그러면 집에 찾아간답니다. 네, 여보세요. 탁구 선수입니다. 자, 이나중 탁구 선수입니다. 아, 좋습니다. 서브가 좋죠? 아, 좋습니다. 스매싱 좋습니다. 나이스! 아, 좋아요. 리시브가 살아있습니다. 아, 그러나 아웃됩니다. 그러면서 점수를 잃었습니다. 네. 탁구부들이 저희 방송을 또 많이 보고 있어요. 전화계가 아니니까 의견을 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유신 독설입니다. 아, 인터넷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네, 여보세요. 아, 조루들이 많이 있네요. 자, 전화 주십시오. 070-7497-0719번으로 여러분들의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광주에 20이요. 광주에 20살. 자, 네. 어떤 의견 있습니까? 누가십니까? 예? 20살이라고 해요. 누가십니까? 20살이 왜 욕입니까? 아닙니까? 20살이 왜 욕이죠? 예. 아, 그러면 23라고 해드릴까요? 아니요. 네. 자, 의견 말씀하시죠. 일단 의견은 막 한 가지만 말할 게 있는데요. 네. 어제 이신님 전화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한계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아, 어제는 그 예상외로 전화를 네. 많이 좀 이렇게 재밌는 분들이 많이 못 하셨어요. 그 아프리카 때는 유신님이 이제 전화 개그를 이게 소스가 많으니까 편하게 이제 방송하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 어제 보니까 제가 그 예. 방송 시청 시 로그인 필요에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블랙된 3,000명 이상이 못 들어올 수도 있겠고 아, 그런 좀 이제 우를 범했었죠. 어제 유신님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나마 내가 애드립 쳐가지고 그만큼 웃긴 거예요. 소스가 막 무슨 완전히 그냥 식음 털털 그냥 유통기한 다 지나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그 정도 토크의 셰프로서 그 정도 요리해놨으면은 그거 감비덕지죠. 어제 그 소스를 보고 얘기하세요. 예전 방송 보다가 어제 개그 전화 개그 보니까 너무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예전 방송만 보세요 그러면. 아, 일단 의견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의견 아니었어요? 의견이 하나라면서요. 네. 아, 의견 말하기 전에 말할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그 며칠 전에 전화한 코 대표인데. 네. 그때 그 오랑캐 BJ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랑캐 BJ. 아,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또 누가 비방했다고 나한테 그래도 본인이 했는데. 자, 사과하세요 먼저. 일단 그. 오랑캐가 왜 그게 피하는 겁니까? 필요하는 걸 만약에 그게 누굴까를 사람들이 추정해가지고 연결시켜버리면 그렇잖아요. 네. 그럼 우리 둘 다 저 부천 어미경찰서에서 만나요. 유신님도 전에 방금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이러고. 아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안 하잖아 이제. 아니 뭐 그 풍자한다고 어쩐다 하던 말 유신님이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는 네. 되는 줄 알았지 안 된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그렇게 막 판단하시잖아요 안 되는 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겪어보고 한 거지 사람이라는 아,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경험의 동물 아니야 나는 좀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하면 뭐 외국에서나 네. 미국에서나 여기는 문제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문제 안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변호사만 잘 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변호하신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저기 사법기관 마미더라고요. 그쪽에서 결정하면 그쪽에서 결정하면 거의 검사 마미야. 검사 마미. 그러니까 공부해. 근데 유신님이 풍자하시는 건 그 임무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그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고 이제 풍자요. 안 한다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안 한다고! 3학년 2반? 못 듣으니까 재밌네요. 그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었고, 아니, 난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풍자나 해약 안 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말씀드릴게요. 예. 그 대륙 최근에 그 장애인비 하신 분 정지됐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정지가 풀렸더라고요. 아까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발언이 문제가 진짜 말 못하네. 아니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가 아까 앞전에 다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내가 좀 조용히 하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끊지 말고 중간에. 끊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예. 말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방송해요? 그러니까 그 발언이 문제가 별로 안 됐으니까 지금 전지가 풀린 거 아닙니까? 그 발언이 네?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니 안 됐으니까 정지가 풀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문제가 안 됐으면 팝이나 베비를 왜 박탈당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유신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지. 그 발언이 뭐였어요? 자 봅니다. 자 본인이 네. 본인 가족이나 아는 지인 중에 장애인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모르는 거야 신갑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천 명 앞에서 어? 네. 그 대화 내용이 야자타임 때 네, 잠깐만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 해줘야 합니까? 그럼 사람 대접 해줘야 된대요. 아 본인도 그러면 장애인분들을 사람 대접을 해주면 안 돼요? 허, 이 아, 사람 그러니까 사람 대접이란 기준이 뭡니까? 아니 네?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아니 장애인분들도 인격체고 사람인데 단순히 그냥 네. 몸에 장애가 있을 뿐인데 그분들도 멀쩡했던 시절이 있었고 사고나 질병이나 이걸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네. 왜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비대가 사람 대접 안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잖아요. 그 말이 중요한 거죠. 팝이고 인기 BJ고 수천 명이 보는 방송에 BJ가 할 말은 아니죠. 유진님도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왜 문우나 전우나 막 이러면서 내가 언제요? 언제요? 최근에 언제 내가 그랬죠? 편하게 갈 때도 그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무능화 전능화란 표현을 했어요. 얘기해 봐서 못 하면 허위 사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하는 자, 거는 아주 자, 하는 거고 남이 하는 거는 자, 봐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경찰 무슨 거짓말입니까? 자, 경찰 출동합니다. 그 꼬봉이한테 하셨거든요. 음악 왜 안 나와? 여보세요? 본인이 하는 거는 장애인 비하가 아니고 자 전화 주신 분 자 전화 주신 분 제가 최근 방송에서 전응아 무능아라는 표현을 해서 시청자를 비방 비하했다고 했는데 그거 확신합니까? 전화하신 분은 그 자 지금 사과하시면 부천 원미경찰서 민원실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한 번의 판단이 과연 부천 원미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우리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중요한 기로예요. 자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딴 얘기하지 마세요. 딴 얘기하지 마. 딴 얘기하지 마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본인이 부천 원미 경찰서에 오느냐 안 오느냐에 지금 문제예요. 기로예요. 자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계속 고소하시겠습니까? 물론 전화나 무능한 안 나왔을 수 있는데 비슷한 표현이 나왔다니까. 나봐요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비슷한 표현이 나왔다고.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뭐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 아닙니까 자, 모자라신 분. 본인이 이것도. 부천 원미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김영사님과 마주 보느냐 안 마주 보느냐는 중요한 시점. 웃지 마세요 지금 수백 명이 보고 있습니다. 자. 모자라신 분도 기아 아닙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본인이 네? 말한 문외아 뭐 이런 그 장애인으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 확실해요. 진짜 그럼 난 고소장 냅니다. 아니 확실하니까 왜 고소장을 내요?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은데 본인이 아까도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을 했다라고 본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자라신 분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말하고 네. 아까 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국어사전이 어렵죠? 아, 똑같은 말이죠. 그게 모자라신 분이 그러면은 그게 욕 아닙니까? 네 검거, 네? 검거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네. 하는 말은 어? 개구리나 네. 악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입 벌리니까 어떻게 그 발언하고 아까 본인이 말했던 두 단어랑 어? 모자라신 분인가 이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발언입니까? 아 그것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욕도가 아닙니까? 본인이 코봉이에요? 아 저한테도 그랬었어요. 약간 멍청하다고. 봐봐요. 또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개 방송하는데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경고 먹어요. 주의 먹고. 아 유신님 누구한테 경고를 먹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면. 아니 무슨 오토매틱 라이어예요? 아까 제가 이러면서 비하하시잖아요. 자 닉네임 다시 짓습니다. 닉네임 코 오토매틱 라이어 줄임말로 코라. 예.
아니 입만 열고 거짓말은 남 막 그 비방하시고 그러시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비방을 아까 오프닝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누구 이렇게 풍자해서 부르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방송에서 과거에도 많이 하시고 아니 과거는 그, 과거에 그래가지고 내가 학대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본인이 방송에서 과거에 죄를 저지르면 방송하면 안 된다며요 그 비디오를. 뭔 소리예요 지금 과거에 서로 방, 저는 됩니까? 아, 들어보세요 네? 저는 네. 쌍방이에요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쌍방에 해가지고 문제를 생겨가지고 그걸, 그거에 대한 경험을 얻은 거고 아 그럼 쌍방으로 하면 무죄다 아니 그게 아니 서로 처벌받는 거죠 쌍방으로 하면 서로 죽이면 무죄다 이 말 아닙니까 뭔 지금? 소리야 서로를 어떻게 죽여요 한, 뭔 소리야 지금 상대방도 잘못한 유신님도 잘못한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서로 하면 뭔 네? 지금 앞에서 본인이 얘기한 거랑 지금이랑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어? 그 예. 특정 BJ가 수천 명 보는 방송에서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 해줘야 합니까가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거가 핵심인데 왜 딴 데로 가냐고 그 BJ도 물어봤잖아요 장애 사람 대접 해줘야 합니까? 까 아닙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BJ가 예? 저기 여보세요 그 뉘앙스가 네. 아니잖아요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어? 그런 표현으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어? 뭐야 저기 뭐야 그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 해줘야 합니까? 이렇게 한 거죠 어조를 그 유신님이 그게 멋대로 판단하시냐고요 또 아니 네?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자격을 정지 먹고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 비제가 복귀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재가 끝났으니까 복귀를 했겠죠 손방망이 처벌로 아니 언제는 뭐 6개월 정지라고 그랬다면서요 뭐 없었어요 그런 말이 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운영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나 보죠 그렇게 그럼 복귀가 됐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정해져요? 누가 정해 그거를? 아니 그걸 누가 아니, 정해요? 아까 아니 사람들 중에서 그건 너무 네.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것은 다시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풍자해가지고 당했으면은 뭐 아무런 제재 안 받고 그 BJ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러고 내가 언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요?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풍자 하셨잖아요, 풍자. 안 한다니까! 풍자를 안 해요! 말기가 어려워요! 안 한다고 아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풍자 하다가 엿 먹어서 안 한다고요! 대통령 비하하시고. 내가 언제 대통령을 비하해? 그럼 나 고소당했지, 정부에서. 그, 전두환이나 박정희는 대통령 박탈시켜야 된다면서요. 뭐라고? 네? 비하 아닙니까? 독재자라는 거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요. 독재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인정 안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지 나는 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 그걸 왜 그거 뭐 죄입니까 그게? 본인이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걸 자꾸 시청자한테 강요하시냐고 내가 언제 강요를 했어요 본인한테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어? 오돌뼈 사고 가지고 어우 정말 고 오토매틱 라이언님 그렇게 생각해줬어 그러면서 내가 오돌뼈를 묻혀가지고 매기든가요? 그냥 박정희 때문에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거가 그거는 본인 다 존중한다고. 그건 본인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꾸 기분 나쁘게 막 까시잖아요. 남이 존경하는 인물을 그렇게 까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내 자유예요, 국민으로서. 아 그리고 유진님 그 코너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 진짜 못 살겠네 진짜. 그 진중권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죠. 네 그분이 본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본인은 나보다 받는다고 전화를 해놓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그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시키란 얘기예요? 내가 무슨 담임 선생님이에요? 어린이집 교사 유신님 방송 보면서 유신님이 시청자 그 의견에 동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동의보감을 펼쳐놓는 허준도 아니고 내가 다 동의를 해야 됩니까? 어? 시청자가 손수 전화 걸어서 충고를 해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데 아니 내가 충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충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다 받아들여냐고. 내가 무슨 황정민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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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내가 황정민이냐고 전화, 지금. 뭘 다 전화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 의견을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존중을 하면서. 수렴하는 거잖아요. 수렴 의견을 수렴. 내가 무슨 저기 대왕 대비에 수렴 청정을 하게. 자 본인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유신은 유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그냥 아 의견이 이렇구나라고 알면 되지. 왜 서로가 받아 무조건 받아들여요 내가. 내가 무슨 일수 찍어요?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신님은 시청자 의견을 묵살시키잖아요. 아, 전화를 해놓고. 저 묵 싫어해요. 무슨 묵살을 해요. 묵을 내가 왜 죽여. 아 지금 전화 계급입니까 이게. 아니 본인 지금 십 몇 분 동안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얘기하고 해놓고는 내 얘기는 왜 묵살하세요 묵살하세요.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는 지상렬 너 참 이상한. 뭐 하는 거야 이게. 본인 얘기 다 했잖아요 지금. 박정희 존경한다.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산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박정희는 나가 어? 우상이다. 나중에 딸을 낳았으면 박정희 대통령 닮은 딸을 낳고 싶다. 뭐 이런. 네, 그런 말 했다고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니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느낌 아, 받았고 제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 내가 말한 느낌을 아니었고. 받았다고. 느낌을 받았다고요. 본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네. 말씀드려서 본인이 저기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면서요. 예. 어,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나중에 딸이 박정희 대통령 닮아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 나중에 결혼해서 딸 낳으면 노무현 닮으면 좋겠습니까? 나, 아, 제가요? 본인이 결혼해서 딸 낳는데 아, 저는 노무현 대통령 존경 안 해요. 전 노무현 대통령 존경 안 해요. 왜 갖다 붙여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맞고요. 그 어떤 매틱 라이언 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한 거 맞지요? 맞습니다, 맞죠? 언제? 유신이가, 어?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습니까? 거짓말 합니까?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어? 아니, 내가 언제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어요? 내가 왜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어? 오토매틱 라이어? 왜 그러시는 네. 거예요? 내가 했냐고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그런 뉘앙스로 느꼈다고요, 제가. 어? 네? 아니, 그 뉘앙스가 어디서 나와? 어디서 뜬금없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오늘 꺼낸 적이 없는데. 아니, 성대모사 하면서 꺼냈잖아요. 뭔 소리예요? 본인이 나한테 노무현 대통령, 어? 그럼 나중에 딸 닮으면 나는 또 노무현 대통령, 어? 존경하지 않는다. 난 세상에서 존경한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 내가 근데 저는 막 딸을 비하시냐고요. 예? 아니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나중에 딸이 닮아도 가문의 영광이죠. 님자 데크 가져와 딸 잡아드리라고 말이야.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딸이.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본인은 상대방 이렇게 기분 나쁘게 비하해놓고 그 비자는 당연히 비하했다고. 그 아니 본인이 존경한다면서요. 아, 존경하면 꼭 그런 딸 낳아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딸 닮는 네. 거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본인의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저기 저 박근혜 대통령은 어때요? 딸이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럼 거. 박근혜 대통령도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남의 딸을 그렇게 비하하시면 안 되죠. 아니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뭐 상상만 하는 것도 죄입니까? 본인 아직 딸 없고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 본인 농부예요? 씨 뿌려요? 삼시세끼 그 이서진이에요? 아직 본인이 결혼을 못한 아, 아니 아직 네? 씨를 밭에다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 얼마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유신님이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요. 예? 아니 내가 결혼을 못하든 커피를 못하든 그게 본인하고 뭔 상관이야. 본인은 막 나를 이렇게 비하하고 막 공격하고 하면서 나는 얘기만 하면 무조건 어? 아니 그 저를 비하하면 되지 저의 딸을 비하하시냐고요 지금. 딸이 예? 있어요 본인이? 가족력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딸이 없잖아요 지금. 뭔 딸이 있어요 본인. 본인 저기 뭐야 결혼했어요? 그럼 없으면은 욕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욕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딸을 낳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닮으면 괜찮겠느냐라고 물은 거잖아요.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유진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 싫다고 해서 끝났잖아요. 나한테 갑자기 딸 낳으면 노무현 대통령 닮으면 좋겠느냐 해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면 닮기를 바라잖아요 가족들이.
아니 인생을 담는 거지 그 외모를 담는 겁니까? 아 인생을 외모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박정희의 인생을 담고 싶다. 그럼 쿠데타 일으킨다는 얘기죠. 국정원에 전화를 해야 되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닙니까 이거? 아니 예?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킨 거는 사실이에요. 역사책에 있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본인이 지금 쿠데타를 못 받고 싶다고 했습니까? 박정희의 인생을 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결단력이 결단력. 그러니까 예?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결단력. 이건 이석기에 준하는 잘못 아닙니까? 이준님 같이 방구석에 사는 것보단 그런 인생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구석에서 가족들끼리 쿠데타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준님. 아 이거 국정원에 신고를 해. 아니 지금 본인이 그랬잖아요. 박정희의 결단력이 그거에 지금 존경스럽다. 쿠데타를 일으켰을 예? 때 탱크 몰고. 선글라스 신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지고 KBS나 여기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 잡아들이고 유진님 같은 그런 소심한 사람은 그런 결단력도 못 내려요. 아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 그쵸? 아니 제가 그런 말을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니 본인이 결단력이 있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저는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입에서 쿠데타 얘기도 안 꺼내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니 박정희의 인생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인생의 핵심적인 게 쿠데타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고. 경찰서 오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구독장 대출이에요? 박정희의 인생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까? 인생을. 아니 그러니까 인생을 하고 쿠데타를 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네? 부분을 담고 싶으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거기 일례를 얘기한 거고. 그럼 뭘 배우고 싶어? 저 뭐야 이제 유진님 멋대로 쿠데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아 그거는 예를 든 거고요. 그러면 저 학생들 본인은 비하해놓고 예? 그러니까 자 일단 그러면은 그 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 독재에 항거하던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물고문 시키고 전기고문 시킨 걸 배워야 되겠다. 좋은 점을 담고 싶다고요. 예? 아 좋은 점. 아 좋은 점이면 뭐죠? 좋은 점이 그 예를 들어서 경제를 발전시켰잖아요. 경제를. 아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럼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쿠데타의 결정을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합법적인 선거를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윤보선 사익을 통해서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뒤집은 쿠데타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는 막 그게 말 지어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조금 진짜 고소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고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 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려면 네. 대통령이 돼야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려면 그런 말이 나왔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안 일으키고 대통령이 안 됐으면 경제도 못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노래방에서 분위기만 살릴 거 아닙니까?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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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크 어? 그렇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대통령 비하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노래방 가서 가족끼리 분위기 살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건 비하하는 겁니까? 그러면 가장들 저기 뭐야 가족들끼리 저 맥주랑 치킨 먹으면서 노래방에서 아 좋다 그럼 다 구속수사해야 되나요? 아니 본인은 그럼 본인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도 노래방 가서 분위기 살리면 구속수사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아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은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경제를 살린 건데 경제를 살리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에서 1위 당선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를 안 나오고 윤보선 정권 4.19를 통해서 일어난 윤보선 정권을 쿠데타로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게 좀 결단이고 위대한 결단이고 존경스러운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면 제가 거북선 만들어서 전쟁해야 됩니까? 아 이순신 예? 장군을 존경하면 거북선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명령을 받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구를 침략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왜구가 침략을 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침략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신 거죠? 그건 저 진짜 고소합니다, 유신님. 아니 고소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들으면 경찰이 들으면 판단하겠죠 듣고. 아니 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면 거북선을 만들어서 침략을 해야 된다면서요.
본인은 이렇게 우담골에서 리벨트 받고 광고해주고, 예? 자, 봐봐요. 이렇게 인성도 안 받는 분이. 우담골에서 예? 리베이트를 받았다, 제가. 아, 동네? 맨날 광고할 때 왜 수족관하고 우담골만 해주고, 스베누는 말도 입 밖에도 안 내주고. 어디를 예? 안 해준다고요? 스베누요, 스베누. 아, 스베누에서 저한테 운동화 깔창 하나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우담골 가면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내주시고, 그 수족관 가면 DC라도 조금 해주지. 손님들 단골은 더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네? 아니 수족관에서 현금 내고 물건 사면은 DC 해주는 게 그게 리베이트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시장이나 이런 데서 단골한테 100원이나 500원 빼주는 게 리베이트다. 아 새로운 아니, 또 학설을 자 올바른 다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단골한테 좀 빼주면 할인해주면 그것은 불법 리베이트다. 아 그리고 자기 이익 되는 거는 홍보해. 자 그리고 자 잠깐만요. 다른 대상은 홍보도 안 해주고. 자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 왜구를 침략했을지 모른다. 아 그리고 조심하시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 것이 존경할 만한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되어야 해서 쿠데타 일으킨 것도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 네,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아니. 쿠데타 나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쿠데타가 나쁘면 대통령이 된 것도 나쁘고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아니 본인이 말한 걸 본인이 헷갈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 관계가 정말 하실래요 진짜. 자 다시 한번 잡고 자 첫 번째 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엄마 와 누구 안녕하세요. 나 결국은 이제 자, 코 오토매틱 라이언님의 아주 새로운 역사를 쓰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 것이 존경할 만한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되어야 해서 쿠데타 일으킨 것도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구를 침략했을 수도 있다. 시장에서 단골한테 할인해주면 그것은 불법 리베이트다. 아주 뭐 훌륭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저 코 안 봅니다. 코 안 보요? 예예예. 예, 코 안 보님 의견 말씀하세요. 그 뭐 어차피 분량은 앞에 분이 다 하셨잖아요. 아 분량이요? 분량은 그래서 그 대륙의 게임 BJ 아닌가요? 아니 아니 분량 방송 분량. 아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분량이라고 자꾸 분량.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앞에 분이 다 하셨으니까 좀 예예. 모뎀 얘기 좀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 팟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팟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팟. 아, 네, 팟. 팟. 요즘 팟. 나 따라서 하세요. 콩 팟. 콩팟. 다음 팟. 아예 다 하지 말고 콩 팟. 콩 팟을 유신에게 준다. 네네네. 네, 동의하셨죠? 이제, 자 지금 전화하신 네. 분 코안보님의 콩 팟은 앞으로 제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줌 싸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팟이. 자 의견 말씀하세요. 이제 그 이제 뭐 지불을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생겼잖아요. 예, 이제 후원 버튼이 생겼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먹 감자를 날리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예, 주먹 감자라고 좀 잘 팔리더라고 주먹 감자가. 네. 그렇죠. 가끔씩 뭐 방송에도 좀 보이던데 그쪽 방송에서도.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이제 그 이 팟 초창기 때부터 방송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 그렇죠. 알 수가 없어. 나는 애기였어. 우와 우와 팥죠 콩팥 내꺼. 그래서 워낙 그 어렸었기 때문에 어렸었기 네. 때문에 그때 이제 초창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인터넷 이제 뭐 네. 코미디 갤러리 때부터 방송하신 분이잖아요. 우가우가에서. 아 저는 이제 우가우가에서 쫓겨났죠. 저는 그렇죠. 이제 레지다스탕스 네. 독립운동 청소년 보호 운동 하다가 이제 쫓겨났죠. 이제 그 거기서 옛날에도 거기 막 코미디 갤러리 이제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컨텐츠 없는 방송을 막 괴롭혔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맨날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막 이 고릴라야 콧구멍이 뭐 고수동굴만 해요. 그러면 내가 반사 고해 그렇죠.
떠져?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똥꼬 배틀도 하고 그랬어. 그렇게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의미가 뭐 컨텐츠 없는 방송이 후원하기 때문에 좋았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그 주먹감자로 날렸는데 네네. 지금 현 상황으로 유신님이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또 그 안 좋게 될까 혹은 뭐 좋게 될까 이런 방향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주먹감자 파동은 이 과도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참 그 가슴 아파요. 저는 지금도 막 저하고 가위바위보 해달라고 그래요. 자 보 내가 이겼지? 머리 박고 있어. 내가 해봐. 자 좀 더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한 12시 1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빤스만 입고 이제 막 궁뎅이 팍팍 끌고 오늘의 오염도를 이제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에 가고 이제 그 시간에 사발면에다가 물을 넣고 찬밥 남았나 안 남았나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찬밥을 여태 갖다 놓고 김치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킨 다음에 팟을 킨 다음에 누구 있나 해서 먼저 이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가지고 드래곤볼을 본 다음에 얘기 좀 깝죽깝죽 뭐 먹어요? 아 랍스터 먹고 있어. 짜장면 먹고 있어. 맛있겠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러면서 다음은 영화방에 가서 문화생활을 때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좀 이제 교양 있게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잡담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저녁 7시쯤에 돼요. 7시쯤에 되면 또 밥을 먹어야죠. 짜장면을 시키면 좋은데 돈이 없을 때는 또 엄마가 국 끓여놨으면 이제 사발에다가 밥에다가 국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또 연예인 뭐 그 직캠 가가지고 아 이쁘다 역시 서련은 짱이야.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뭐야 다른 또 야구방 있으면 야구 가가지고 어우 기아는 너무 못해 그러면서 하면은 이제 한 밤 11시쯤 됩니다. 밤 11시쯤 지나면은 이제 팟빵이 파져요. 거기서 이제 재밌는 짤방이나 연예인 그런 방 있으면 가가지고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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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새벽까지 놀다가 또 이제 좀 짬이 나면은 애니메이션 방에 가가지고 못 봤던 애니메이션을 보충한 다음에 한 새벽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은 아침 이제 5시 6시쯤에 어우 자야지 애들아 나 갈게 그러면서 아침이 되면 이제 잠자리에 드는 이런 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행복을 빼앗았단 말이야. 그 사람의 행복을! 그 하루의 일과를! 그들의 행복! 애니메이션! 시네마! 그런 걸 불던 모든 축복과 행복을 이 사람들이 뺏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느끼던 행복을 빼앗기면 시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길 바라며 이들은 모든 아픔을 찢어지는 모든 일상의 행복, 사소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찬밥을 먹고 찬밥에 국을 말아서 먹을 때도 그들을 위로할 친구들은 어디에도 없으십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거 싫어해요? 이거 싫어합니까? 라고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남겨줄 친구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사라졌습니다. 그 허무함을 주먹감자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 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범함을 뺏어갔느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분노가 나서 주먹감자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들의 네네. 아픔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 과도기에는 괜히 찍혀서 그러니까 초반에 아 이거 후원 들어왔다 이거 아 이거 가서 한번 입질 좀 해봐야지 아 나도 파트너 비제 좀 아 뭐야 나는 팝이 안 주고 나도 여기 갈지도 몰라 팝이 아 정말 자 아 정말 운영자분 나는 안 주고 정말 아 짜증나고 나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먹감자를 날리는 거죠. 위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네 그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신 고로상에게 한번 편지 마지막으로 남겨도 되겠습니까? 누구한테요? 고로상 고로상이 누굽니까? 네, 그 지금 팟스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로상 아 그게 무슨 그, 방송하시는 분이든가요?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아 내가 그 드라마를 안 봐서 워낙 유명한 드라마인데 네 마지막으로 네. 아, 저하고 라이벌이에요 그 사람 미식가가 그래요? 저는 이제 먹는 님이라고 NO! 그분은 아마 저 아마 신음 소리는 들어봤을 거예요. 먹음 소리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고로상 마지막으로 고로상에게 한마디 편지 남기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할까요?
네, 하세요. 슛. 혼조다. 혼조다 됐어. 이거 실화인가요? 네. 네, 여보세요? 네, 탁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자, 자, 공 날아갑니다. 서브. 아, 좋습니다. 스피드 살아있죠? 좋습니다. 방꽃 향기가 펼쳐진 가운데. 자, 장충체육관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아, 좋아요. 스매싱! 아, 공이 터졌습니다. 아, 이 탁구공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탁구를 칠 때는 탁구공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터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구가 힘듭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25이요. 코쟁인가요? 아니요, 누군데요? 아, 목소리가 비슷한데, 코쟁이랑? 모르겠어요. 근데. 네. 네, 제가, 유신님, 근데, 그 인터넷 이런 걸로 방송을 못 하시죠? 예? 그니까, 그 화면을 인터넷 이렇게 보여줄 순 없죠, 인터넷 같은 거. 아니, 보여줄 수도 있죠, 왜? 아니, 아... 그 팝콘에서요. 아, 내가요? 네, 팝콘에서 그 콘텐츠가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좀, 유신님. 아,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화면을 보여줄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다 한번 사고가 나니까. 에. 아니, 근데 사전 점검하고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뭐 굳이 내가 그 콘텐츠에서 뭐 그걸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재밌던데, 그걸 오늘의 이슈 이런 거 보니까 재밌던데. 아, 오늘의 이슈 이런 거? 그 방송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 알겠어요. 예. 자, 아, 070-7497-071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캠을 직접 불러드리기 때문에 캡처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화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자, 전화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야, 오랜만에 온 오홍이님께서 팝콘 100개를 또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는 22살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에서 22살이요? 네, 제 이름은 알렉스 어펜입니다. 알렉스 어퍼? 어펜입니다. 어펜. 어퍼. 어펜입니다. 어펜. 어퍼. 아, 뭐... 네, 맞습니다. 예, 알렉스 어퍼. 네. 네. 호주 그럼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시드니나 멜버른 뭐 이런 데가 있는데? 호주 멜버른에서 왔습니다. 아, 호주 멜버른에서 왔어요? 네. 거기서 뭐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호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 그러면 저 호주에서 멜버른에서 매를 벌고 있나요? 아, 매를 좀 벌긴 벌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냥 백수 생활하면서 거기 놀고 먹으니까 이제 부모나 가족한테 매를 벌어, 매를 버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네. 네, 지금은 한국 와가지고요. 네. 농접하고 있습니다. 아, 농접하고 있어요? 네. 네. 아, 용접은 어때요? 뭐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용접 기술은? 기술은 지금 경남 사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경남 사천에서 수강료 4,000원을 내고 지금 이제 법회 배우고 있군요. 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한 지 5년 됐는데. 아, 잠깐만요. 저 방송 소리 좀 이렇게 음소거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호주에서 네, 있다고. 저... 예, 근데 좀 영어 발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그 호주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호주에서 백인한테 맞았기 때문입니까? 아, 저는 백인이라서 백인한테 맞은 적은 없고. 아, 본인이 지금 백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딜 봐서 본인 백인이에요? 네? 예? 저기 좀 딱 보니까 저기 목소리만 들어도 토종 한국이구만. 어디가 백인이에요? 아, 저는 백인인데 멜버른에서 흑인들 인종차별하다가 좀 맞았습니다. 아, 오히려 흑인한테 귓방망이를 맞았다? 인종차별하다가? 정말 맞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상태가 맞은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지금 5년 됐는데 네. 내 집에 있는 우리 애완 캥거루가 그립습니다. 아, 애완 캥거루가요? 혹시 네. 그 캥거루가 그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던 암컷 캥거루는 아니죠? 아, 암컷 캥거루이긴 맞는데. 아, 맞았군요. 정확하군요. 네, 이름이 미미입니다. 미미요? 네, 미미. 내가 보기에는 미미가 그 저 바비 인형 미미와 친구들 해가지고 그 집 같이 있는 세트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걸 모으시나 봐요? 그렇진 않고요. 네. 캥거루가 가끔씩 제가 외로울 때 제 외로움을 달래줬습니다. 아, 그래서 캥거루 주머니에 머리도 받고 있고. 네. 네, 제가 지금 채팅창을 읽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해서 네.
마지막으로 개인기 하나 하고 끊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유신 독설 시간이라서요. 개인기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어로 영어로 작별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hello, hello guys in Korea. I am Alex. Shut up. 자, 아, 아까부터 샷업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전화 개그가 아니라서 제가 무단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대화를 통해서 영어로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부산의 코 복사 기녀요. 아, 부산의 에, 코 복사 기녀. 자,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남친이랑 싸웠어요. 아, 남편이랑 싸웠어요. 누가 이겼나요? 몇 대 몇? 남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결혼을 지켜가지고 아니, 미혼이신데 내가 결혼을 지켜버려도 발음을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남친하고 본인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나요? 몇 대 몇? 어 원래 뭐 그러니까 썸 타는 상이라서 아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고요? 어아 본인이 이겼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기지 않았어요. 아 이기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뭐 잘못은 제가 했는데. 예. 아 본인이 잘못을 하고 그 썸 타는 분을 야산에 묻었다. 아니 남친이 이겼어요. 아니 아까 썸 타는 분이라면서 이분 보소. 그러니까 썸 타는 분인데. 아니 아까 남친이야 썸 타는 분이야 썸남이야. 이 양반 참. 그러니까 남친이에요 썸남이에요. 썸남. 아니, 썸남이라 그러면 남친이라고, 남친이라 그러면 썸남이라 그러고. 부러우세요? 예? 부러우세요? 뭘 부러워요? 남자친구 있는 게 왜 부러워요? 내가 남자친구 있어야 돼요? 어? 죄송해요. 제가 오늘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 술을 많이 먹고 남자친구를 지금 하수구에 감금했다? 썸 타는 남자를 하수구에 감금했죠. 아유, 그놈의 썸 타는 건 산 타세요, 그냥. 산을 타! 그놈의 썸만 그만... 싫어요. 스키 탈 거예요. 커피를 타세요. 저는 어, 설탕 둘, 프림 둘이요. 자, 녹차를 탈게요. 저도 저도 이빨이 강해서 웬만한 드립은 좀 합니다. 아, 피라냐예요? 이빨이 강해서. 자, 이빨이 강해. 내가 살다 여성분이 자기 이빨이 강해서 아, 본인이 좀 말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 야우, 이빨이 강해서 나도 당하지 않지. 18년 차 유신도. 그래서 랩을 좀 했지. 썸 타는 남자 산에 묻었지. 전화도 안 받아. 하하. 네, 알겠습니다. 아, 이빨이 강해서 좋으시겠어요. 그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때문에. 네. 그때도 제가 뭐 좀 고민을 얘기했었잖아요. 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랑 그러니까 왜 싸웠냐면 저랑 다른 동생이랑 똑같이 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저한테만 뭘 하는 거예요. 자, 둘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까우니까 아, 좀 저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만해서. 네, 그런 아 그러니까 경우. 내가 진짜 짜증나 그게. 아 본인 내 대해서.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얘기한 걸로 봐서는 만만한 것 같긴 해요. 말을 이렇게 했었으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 썸 타는 분을 물으세요. 이빨이 강하니까 물어. 열 받으니까. 그래서 뭐 아, 머리든지 엉덩이든지 일단 콱 물어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빨이 강하니까. 자국이 몇 개 남을 정도로 모를까요? 아,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합의 썼을 때 경찰에 잡아가서 하셔야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저 코어 복사 기녀님. 네. 아웃. 저 오늘 저 유신 독설이거든요.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얘기를. 아, 무슨 상담소야, 여기가? 상담을 하지 않나. 이제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코쟁이. 네, 여보세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네. 다시 보기를 하나 봤는데 예. 오랜만에 근데 유신님의 발언이 문제가 많이 될 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유신의 발언 중에 문제 될 만한 게 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나요? 뭐
그 팝콘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팟을 이용한다. 아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 인만계에서 막 떠들던데.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아, 방송하면 팟이 진짜 호구지. 자 어떻게 부천 원미 오히려 부천 원미 경찰서 만나요? 부천 원미 경찰서 우리 거기서 만나요? 어?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라니까요? 거... 그건 팝콘 TV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장점도 있다. 아 다, 진짜 팟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본인한테 얼마나 다음 팟이 진짜 와. 뭘 나한테 뭘 해주는데? 아 그래도 거기 쫓겨났을 때 뭔 소리야? 거기서 해가지고 제휴관계라고 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아 그건 잘린 게 아니라 나가신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클린 캠페인을. 아이 그건 원래 지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안 하잖아요 지금. 뭘 안 해요? 그 풍자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이제. 풍자를 안 하지 저격은 하죠. 계속 신고하죠. 그거는 뭐 조용히 하시잖아요. 어 너도 신고할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해명하세요. 해명. 아 해명하겠습니다. 꺼져. 자 0707497-0719번입니다.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주주인 줄 알겠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여요. 줄여요. 이렇게요. 여보세요. 초등학생이에요? 유신님. 네. 아, 코 복사. 공부하는 게 있어요. 아 코 누구예요? 코박사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 코 복사겐이에요. 술을 많이 드셨나 보네. 예. 뭐 궁금한. 자. 자. 오늘 신이 나가지고. 아 신기가 왔다고요? 아니 최근에 나온 과일주를 다 먹어 오늘 모두 섭렵했거든요. 아 과일주를 지금 혼자 다 드셨어요? 네, 네. 충분하네요. 상태 가늠하기가.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번호 유신님이 까시잖아요. 예예. 그거 진짜로 까는 거예요? 안 진짜 까요. 010 이것만 하는 거예요. 010 좀 제 번호 좀 보세요 지금. 아 본인 저기 번호 표시 금지라고 하셨나요? 간첩인가요? 어? 우리... 아 그럼 제가 제 번호를 보내면 번호가 나오는 거네요. 와 신기방이 오 여기 채팅방에 이렇게 돼 있네요. 신기 크크크 크크크크. 아 좋은 것만 보시나 봐요. 이상한 여자다. 저 여자랑 썸 타는 분 섬에 가겠다. 뭐 이렇게 적어주신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술 여기 번호만 있네요. 예? 그 왜 전화한 거야? 누가 채팅창 읽어달래요? 예. 뭘 예요? 누가 읽어달래? 아니 무슨 채팅창 읽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술 드시고 와가지고 지금. 예? 그래도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소리가 있어요. 아 그거 저 자주 듣는 소리 꺼져. 네, 많이 듣게 생겼네요. 네. 썸 타는 남자분이 상당히 힘드시겠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신님 오랜만이에요. 네, 자기 소개요. 서울에 사는 26살. 아, 서울에 사는 26살. 네, 여자친구는 네. 있고요. 예. 네. 아, 애가 있다고요? 네. 아, 둘이에요. 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 얘라고 한 거라고요. 예. 네, 애가 있다는 게 에, 그 있다 예. 아유 실성을 하셨네 이분도. 예. 의견 말씀하시죠. 아 그냥 오랜만에 나오셔서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아 그 본인이 저를 좀 아는 사람인가요? 아 옛날에 방송하신 거 좀 재밌어서 보다가. 어 그러니까 저하고 네. 만난 적 있냐고요? 아 당연히 없죠. 근데 없는데 지금 아는 척하신 거예요? 아. 자, 아, 죄송해요. 닉네임 코 아는 척. 나는 뭐 네. 나를 좀 알거나 뭐 나를 후원해주거나 뭐 가끔 얘기 뭐 팬 모임에 나온 분 줄 알고 막 친하게 얘기하길래 아 오랜만이에요 그러길래. 아 원래 팬 모임까지 뭐 굳이 원래 그렇게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좀 친한 척 하시나요? 아 그럼 욕할까요? 아 욕을 왜 해요 저한테? 부천 원미경찰서 오실 것도 아니고. 에 그냥 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 그냥 패고 싶네요. 네. 알기 애가 있어. 예. 애 잘 기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0707497-0719번입니다. 가끔 전화해 가지고 아, 유신님 오랜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나 알아요? 아니요. 방송에서 봤는데요. 살다. 여보세요? 너는 구속인이다. 이 자연. 뭔 놈의 자연인이다는 그렇게 그럼 다 벗고 다니냐? 어? 자연인이다는 아주 그냥. 여보세요? 예, 뭐 좀 물어보려 전화했는데요. 아, 여기가 무슨 다산 콜센터도 아니고 물어보세요. 자기소개부터 하시고요. 아, 인천에 살고 있는 19살인데요. 네, 인천에 19살. 네, 질문하세요. 본인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 같아요? 어, 내가 어디가 망가져? 멀쩡한데? 원래 잘 나갔잖아요. 지금도 잘 나가요, 집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본인이 그 내 방송을 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좀 오래됐는데요. 아, 19살인데 오래됐다? 예, 네, 아프리카 할 때부터 봤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거 고등학교 때니까 언제부터 봤어요? 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되겠죠? 아, 초딩 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좀 잘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고딩 때 보니까 좀 안 나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아프리카 방송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뭘로 연명한 거예요? 수익 구조가 안 나오는데. 아, 연명. 연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뭐 살지,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참나 살다. 연명이 죽지 못해 산다란 뜻이에요. 지금 고3인데 수능 앞두어놓고. 어? 좀 그런 뜻 아니에요? 연명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그거랑 뭐가 다른데요? 다르죠 많이. 죽지 못해서 네? 사는 거랑 죽지 못해서 산다면서요. 그게 연명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데요? 그거나 연명하다는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가다라는 뜻이라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아 그거랑 그거랑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줘요. 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렇잖아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거랑 네.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간다. 예를 들면 뭐 가뭄이나 흉작 때문에 목숨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 아니면 아파서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가고 있다. 요거하고는 다르죠. 아 이게 의지 차이겠구나. 그죠? 여기가 무슨 인강이냐? 국어 교육을 해달라고 그러게?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은 연명하고 있나요? 네, 연명하고 있죠. 야 닉네임 코연명. 네. 자 초딩 때부터 고딩 때까지 유신 쇼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제 유신 쇼가 그때만큼 잘 못 나가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 다음 판이 개편됐잖아요. 예. 개판됐다고요? 그러니까 개편이 됐잖아요. 재편이 됐다고요? 개편이 됐다고요. 개편. 개판이 그러니까 됐다. 아 개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그 후로 아, 바뀌었어요. 것 같아가지고. 아 다음 카카오의 대표가 바뀌었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뭔 개소리지? 귀 먹었나? 아 그 저기 뭐야 이 그 다음 팟에서 방송하는 게 다 개소리로 느껴진다. 오. 아 오. 에 저 어떻게 맞췄느냐 속마음을. 그 지금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르팟의 그 PD분들을 다 지금 비하하신 발언인데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화하지 말고요. 아 일방 통행 도로도 본인은 쌍방향으로 다니고 싶다. 진짜 막 나가네. 아 진짜 팟이 현재 막 나가고 있다 운영자들이.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요.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달라고요. 아. 그러면은 방송을 하지 말고 다른 걸 하셔야죠. 라디오 이런 걸 하셔야죠. 아, 자기 하고 싶은 말 할 거면은 방송을 왜 하세요? 아, 그러니까 뭐 남들은 소통이니 뭐니 남들에게 재미를 주겠다니 뭐 이런 당찬 포부가 있어서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아, 여보세요?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시청자가 전화해가지고 네. 방송한 사람한테 뭐가 불만이 있고 컴플레인을 거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묵살시키고 자기 할 말만 하는데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얘기하겠다고요. 자 본인이 그렇게 말을 막잖아요. 아니 그렇게 묵살을 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혼자서 유언병 땜병 난리 부르스 혼자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데 전화를 하잖아요 본인이 초딩 때부터 고딩까지 방송을 보신 분. 아니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시지 말고요. 그럼 자기 비합리화 할까요? 자기 비합리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틀린 게 아니라 내 지금 옳은 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 말이 틀리지 않고 옳다는 것을 누가 결정해 주나요? 본인이 판단해서?
아 본인이 그러면 아,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다 하네. 북치고 장구치고 니나노 닐리리야. 그러니까 다음 팟의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저 다음하고 카카오 그룹하고 합병한 것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지금 음모 세력들이 운영을 서비스를 방해하려는 그 시도가 보이고 있다. 아 그러니까 당신은 시청자랑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아,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자기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버리니까 시청자가 나가고 돈벌이가 딸리고 그러니까 이지 짜증 안 되는 개 병신. 아 욕 하시면 안 돼. 욕 하시면 사법 처리 됩니다. 여보세요. 아 그래서 본인이 들고 싶은 것만 들어서 역도 선수가 꿈이다라는 얘기시죠? 아니 그러니까 논점을 예, 흐리지 말고요 제발. 자 아, 그렇죠. 비가 오면 좀 흐리기도 하죠. 근데 좀 중요한 게 본인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9살인데 욕을 하시고 지금 사과하시죠. 사과요? 네 사과하셔야지.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앞에서 요구를 아, 하시면 안 돼요.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아 본인이 지금까지 발언한 것이 본인이 어린데 객기를 부려가지고 헛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과를 하신 겁니다. 네 사과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사과를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애플. 뭐 예? 애플 애플 아 애플 애플 사의 주식을 사고 싶다. 아, 이 뭐 다음 카카오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사과라네요. 사과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폰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아, 당황.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 달라고요. 아, 당나라 황제가 존경스럽다. 당황. 이 어떻게 봐도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아. 이게 시대가 변하면은 트렌드가 변하기 마련인데 그거에 맞춰서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데 방송하는 아,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서 본인이 자기 주관만 이제 시청자한테 아, 이익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는데 트랜스젠더가 와서 월세값을 올려달라고 한다. 이건 또 뭔 소리지 진짜? 답이 없네 이 사람. 아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한국말이 좀 어렵다라는 좀 뭐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뭐, 아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네요. 아, 예, 돗자리를 좀 팔고 싶다. 다단계를 통해서 본인 이제 19살이니까 졸업을 하고 예, 자리를 팔고 싶다. 돗자리라든가 뭐 잠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팔고 싶다는 것이죠. 매트 같은 거. 아니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들어가세요? 아 확대를 하고 싶다. 본인의 뭐 신체 중에 자신 없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성형외과 의사와 상담을 해서 확대를 하고 싶다. 네, 아주 뭐, 그 나이 때 정서적으로 안 맞으시네. 예? 정서적으로 안 맞으시다고. 그렇죠. 제가 이제 맞고는 안 지냈어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좀 신기해요, 저는. 아, 그렇죠. 이제 소고기가 좀 비싸니까 이제 소통보다는 이제 돈통, 돼지고기를 많이. 아니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만 드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 방송을 보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아, 본인도 보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다면서요. 아, 이해가 안 되죠? 본인도 이해가 안 되죠. 부모님도 본인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친구들도 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 방송을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 보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은 보고 본인은 왜 보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보고 있는 걸 내가 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해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유신에게 물어봤더니 너들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할게요. 예.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켜서 교도소를 가잖아요. 아,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네요. 벌써 저 고3 아, 이해하지 말고요. 아, 비가 왔어요? 아, 그래서 저기 지금 저 김태희랑 사귀고 있는 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범죄자가 죄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걔가 천선하러 교도소를 간단 말이에요. 아. 거기 교도소 갔다 나오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계속 주시하면서 고잖아요. 아 고자? 아 고자가 됐다? 고자가 되잖아요. 고자가 아 그냥 방송 열심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고를 치고 교도소를 갔다 오면 고자가 된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나이가 어리신데도 참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에 27이요. 네, 서울에 27살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유진님. 아까 그 전화 온 여성분 좋아하십니까? 아, 그분 저 썸 타는 분 있다면서요. 네? 애가 있다고요? 아니, 좋아하시냐고요. 아니, 썸 타는 남자가 있다니까. 아니, 과일주 몇 병 드시고 지금 해롱해롱 하신 분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전화 올 때마다 표정 보니까 막 활짝 웃은 것이 피더만. 막 생각해보세요. 너 같은 남자애가, 새파란 애가 전화하는 것보다 여자분하고 전화가 낫지. 그러면 본인 생각해보세요. 김태희하고 데이트하라고 그러고, 김은국 씨하고 데이트하라고 그러면 누구랑 데이트하는 게 좋아요? 김태희죠. 예? 너 김은국이에요. 닉네임 코은국. 아니, 본인도 마찬가지면서, 아, 본인도 김태희랑 데이트할래? 김은국이랑 데이트하려고 그러면은, 김태희랑 한다 그러면서 여자 시청자하고 통화할 때랑, 본인 그냥, 찌린내 나는 양반이랑 통화할 때 누가 좋냐고 그러면 당연히 여자분하고 통화하는 게 낫죠. 아, 예, 죄송하고요. 예, 축구 잘하세요. 예, 방송 보니까. 네. 요즘에 먹쇼 그런 것도 후원도 잔뜩 오고. 아니, 근데 원래 그 먹쇼 신청하신 분이 애청자분이라서 늘 똑같은 분이 하셔가지고 더 다양한 분들이 후원에 참여하시면 좋죠. 지금은 거의 한두 분이 참여를 하시니까. 근데 요즘에 이게 팝콘도 많이 터지고. 안 터진다니까 지금! 맨날 섹시남이 지금. 맨날 섹시남. 맨날 섹시남. 또 하트 뒤에 하트가. 아, 그니까 저걸 다 섹시남이 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보고 있는데 맨날 섹시남. Only 섹시남. Everybody 섹시남. Everybody 섹시남. Everybody 섹시남. 맨날 섹시남만 후원해. 지금 이 상황에서 맨날 터진다는 말이 많이 속 터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제 팝콘이 없고 이제 하트가 없으면은 이게 시청자들이 뭔 질문만 하면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짜증내는. 내가 언제 짜증을 내요? 4시간 동안 아주 꼼꼼하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짜증을 내요? 내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트집을 잡는 코흥국님한테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고? 언제 그냥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네.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마무리는 깨끗하게 돼서 예, 지옥가. 예, 수고하세요. 고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아이고야 헤렛 오홍이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영기 형. 코미넴 또 왔네. 나 못 살겠네. 네, 코미넴 또 왜요? 아니에요. 일베 외처리 외화 낭비하는 유학생 코미넴. 네. 네, 제가 잠깐 점심 먹기 전에 일베를 스캔하고 있었는데요. 아, 일베를 가셨어요? 네, 예, 예. 잠시 들어갔다 왔습니다. 야, 역시 일베인이네요. 자랑스럽게. 예, 예, 예. 저희 일베 동문들 중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일베 동문들에서 대기업 회장분이 일베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진짜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뭐가 일베 여보세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뭐 벨기에 사람이 무슨 일베를 한다고요? 아니요, 대기업 회장님께서. 아, 대기업 회장님께서 일베를 하신다고. 아, 대기업 회장님이 일베를 하고 계시다. 예. 네, 그래 자랑스럽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더라고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자랑스러워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지옥 가겠네요. 네. 같이 지옥 간다니까. 같이 지옥 간다니까. 네네래. 이런 네네 치킨 3인분 같은. 자, 알겠습니다. 대기업 네, 회장님하고 같이 지옥 가게 생겨서 좋아 축하드리고요. 예, 말씀 계속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지난번에 제가 논란을 제기한 거 있잖아요. 뭘요? 그 여자 국가대표 선수. 아, 그 얘기 그만해. 아이, 정말 진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 저는 사과가 아니라 뱁니다. 사과할 생각 없으시다. 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다고. 네, 배회하겠습니다. 똑같은 말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아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기업 회장님이 일베를 하신다. 역시 대한민국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Congratulations. We are the Goel.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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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사이다 드세요. 자, 070-7497-0719번. 지금 벌써 2시가 가깝게 되네요. 시간이 벌써 네, 74분이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29 신촌에 사는 남학생입니다. 신촌에 29이요? 네네네. 그 신촌을 못 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죠. 신촌에 사는데 신촌을 못 가게 된다면 집값이 비싸서 못 가는 겁니다. 반성하시고요. 자, 닉네임 코신촌. 네. 자, 의견 말씀하시죠. 일단 방송 콘텐츠를 새로 기획하고 있는 게 지금 없다면은 네. 요새 아무래도 좀 트렌드를 따라서 어떤 네, 벤치마킹해서 나가는 방향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벤츠를 훔쳐라. 네, 그렇습니다. 아, 남의 벤츠를 훔쳐라. 아, 이걸 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네. 요새 뜨는 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예. 요리하고 육아가 있는데. 네, 요리하고 아무래도, 육아. 예. 예, 예. 육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신님 외모로 따지면은 네. 예, 외모로 이제 조선시대로 따지면 거의 천민급이기 때문에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천민이면 본인은 그 저기 네. 100점. 예? 100점? 100점. 예. 아, 그러니까 누가 100점이란 얘기예요? 제가 100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100점 할 테니까 본인이 무당하세요. 예. 아, 아나요? 아, 예, 무당이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예, 본인이 무당입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100점, 예. 본인은 무당. 네. 예. 그래서 둘이 눈 맞아 가지고 이제 네. 달아나서 이제 산골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네. 애는 이제 해적. 해적 괜찮네요. 하나는 산적. 요새는 대해적 시대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전생에 살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네요. 네. 예.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네. 저는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요리로는 요새는 이제 백주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람들의 이제 흥미와 관심을 끌기가 아무래도 힘들 수가 있어요. 네, 요리 방송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제 직업이 뭐냐면 네. 제가 요리학과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어디요? 요리학과 대학원이요. 아, 요리학과 대학원, 요리대학원을 예. 다니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네, 거기서 뭐 청국장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화여대 요리과 지금 다니고 있고요. 아, 이화여대 요리과. 예예. 예. 이화여대 요리과에서 청국장을 석사 과정 밟고 있어요. 아, 청국장에서 돌가루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그럼 저 어떤 뭐 요리 방송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제 이름이 알렉스 네. 어펨이에요. 알렉스 어펨. 스팸. 예, 스팸. 네, 알렉스 스팸. 오상 딱이 네, 그래서... 딱이 어려운 남자네요. 예, 그죠 어떤 예. 스팸을 넣어서 김치찌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요리 방송으로 스팸에다가 김치찌개를 해라. 네, 그래서 네. 김치찌개를 먹으면 매우니까 똥이 아마 이제 얼얼하실 거예요. 똥을 싸실 때 그걸 이제 생방으로 하는 거죠. 콜라보레이션. 아, 똥 싸는 거를 생방으로 하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이화여대 요리학과 다니면서. 네, 청국장 전공입니다. 그냥 그 싼 걸 드세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뭐 스팸 김치찌개 먹고 똥 싸는 거를 생방송으로 하라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입니다. 노래 하나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로 가세요. 네.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라는 노래가 생각나네. 네, 여보세요. 본인은 본인이야. 약 안 사요. 약장수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 070-7497-0719번입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저... 네. 바람처럼 스쳐갔으면 좋겠네요. 자 070-7497-071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대전에 살고 있어요. 아, 대전에 살고 있고요. 사람입니까? 네. 예. 동물? 인간이요. 인간이요? 네. 네, 인간. 아니, 저는 아이. 네, 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는 모르겠어요. 아, 나이를 모르겠다? 질문 좀. 아, 잠깐만요.
자, 나이가 네. 중요한데 대전에 사는데 본인의 나이를 모르겠다. 그러면 유아기로 하겠습니다. 대전의 유아기 추정으로 닉네임 네. 코유아기. 네. 아니 본인 네. 본인이 지금 이제 추정을 못 하니까 제가 이제 추정을 해 드려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유아기로 좀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응애응애 세 번만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 잠깐 그런 안 치는 거 아니 해야 인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 시스템이기 아니, 네. 때문에 나이가 인증돼야 합니다. 응애응애 세 번만 해주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아니 뭐 그런 걸로 지금 뭐 아니 그런 장난치지 마시고 진짜. 아 장나라는 아니, 없고요. 네? 장나라 팬은 아닙니다. 자,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아 아까 고딩이 전화했었잖아요. 네, 고3이 전화를 했었죠. 네, 고딩이 전화해서 네. 아까 나름 그렇게 오랫동안 봐와가지고 유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방송을 했고 그런 피구조를 뭔지 이제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장난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장난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시던데요? 아까 보니까. 그럼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성으로 뭐, 받아들일까요? 아니 뭐 말장난만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고등이... 말장난 아니면은 뭐 불장난을 해요 같이? 아 진짜 그렇게 말장난 하시니까 고딩이 안 빡칠래 안 빡칠 수가 있죠 없죠 당연히. 아니 그런 게 무슨 장난을 해요? 말장난을 해야 지금 불장난을 해요? 뭘 장난을? 자 아무튼 뭐 내가 고3과 네. 말장난은 하지 마라. 예. 그리고 그 얘기죠 네. 결론은 예 고3과 네. 말장난을 하지 말고 불장난을 해라. 그리고 결론을 좀. 아니 이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야, 재미가 아니 게... 재미가 없는데 왜 웃고 계세요? 아 어이가 없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재밌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밌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됐든 웃었잖아요. 아니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아까 고딩도 괜히 빡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딩이 네. 마음에 든다. 소개시켜달라. 아, 아니 고딩이 이제 가슴 아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딩이 좀 이렇게 답답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팠으니까 에, 고등학생을 유어 저기 뭐야 그 위로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달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커플 탄생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80분 지났기 때문에 전화 두 통화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예, 서울에 수라다스 하다입니다. 예, 코봉이. 예, 그 유진님 그 지금 보니까 네 컨셉이 좀 바뀌셨네요. 아, 컨셉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니 가슴골 파인 거 있고 뒤에 조명 그 수족관 조명 키우고 이렇게 흉내야 될 겁니까? 아 어디가 가슴골이 보여요? 어디가? 난 가슴골 지금 파인 거 입은 거 아닙니까? 아 대단한 게 아니 이게 무슨 가슴골이에요? 그냥 늘어진 저기 뭐야? 아니, 못 봤어요 이제. 내가 잘 때까지 갖고만 입어. 내가 살다 살다. 마지막 결혼식 노출까지 하시네 이거. 아니 이게 어디가 가슴골이 보여요. 아 이분 얼굴도 빨개지고 지금 딱 걸렸네. 힘들어서 그래요. 아까 팀 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노출 인터넷 방송 18년 하신 분이 이거 노출하고 그럽니까? 매운 오돌뼈 먹어가지고 지금 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아니 그 뒤에 막 조명도 빡빡하게 켜고 막 칠판에 하트 붙여놓고 이거 역캠이에요 역캠. 네 알겠습니다. 역캠으로 할 방법 뭐 하겠습니까? 오빠 전화해. 어떻게 알았지? 나 역캠인가? 안녕하세요. 신인 역캠 유리나입니다. 코봉이 오빠께서 어떻게 알았지? 확 물었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늘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네요. 벌써 83분 지나갔어요 통화하는데. 네, 자기 소개. 아, 예 예 자기 소개. 저는 네, 서울 노량진에 사는 26살입니다. 아 서울 노량진에서 물고기를 파는 26살입니다. 아 26마리를 파셨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의견 말씀. 오늘 마지막 통화예요. 이제 저기 너무 이제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지금 두 시가 다 돼가서 예 말씀하세요. 예예. 예. 제가 바람처럼 스쳐 스쳐 가라. 자기도 안 와봐요 쪽팔린지를. 스쳐가요 그래. 바람처럼 스쳐가기는 비린내 난다 비린내 나. 여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본인이요. 네, 땡크를 준비해. 자 본인 인증하세요. 땡크 이름이 뭐예요? 땡크 인증에 실패하셨습니다. 전두환이 아닙니다.
가카의 탱크 인증을 다시 해주십시오. 가카의 탱크가 아닙니다. 네, 여보세요? 진짜 못 살겠네. 아주 정상적인 의견 좀 들잖아. 너 도대체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수십 통 중에 정상적인 대화가 거의 없네. 여보세요? 예,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그 정상적으로 예. 대화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람처럼 스쳐가는 내 청량한 낭만아. 진짜 이거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여보세요? 오 진짜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통화입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가 다음 파트 좀 보다가 있었는데 아 소개부터요. 예. 지금 학생이고 대학생이고 26이고요. 어디 사세요? 집은 서울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살고 26살. 예. 네 여자친구는 있고요? 아니 없습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 있었나요? 아니면 쭉 없었나요? 쭉 없었습니다. 쭉 없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자, 뭐지 제가 예. 의견 말씀하세요. 다음 파 보고 있었는데, 네. 아 그냥 좀 뭐 영화 보려고 주로 이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아 영화를 보려고? 네. 예. 근데 이거 전화 무료인가요, 혹시? 아 이건 그냥 일반 전화료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금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영화는 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영화 뭐 아무거나 좋은 영화 보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왜 영화가 시청 리스트 안 뜨더라고요. 라이브는. 자 그러면 자 잠깐만 좀 취향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객관식으로 1번 에로 영화, 2번 네. 성인 영화, 3번 19금 네. 영화, 4번 네.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되는 영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3번 좋아해? 아, 네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자,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니 뭐 유신이 처음 보는데 아무튼 재밌는 거 아까 보니까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예, 재밌는 뭐. 네, 마음에 들어서. 예,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이제 만나고 싶고. 재밌는 얘기 좀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잘 알았고요. 네. 예, 나중에 뭐 계기가 되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커밍아웃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아, 이거 잘못 내렸네. 네. 이러다가 밤새게 생겨서 전화가 끊이질 않아가지고 벌써 87분 됐거든요. 아, 이거 오버되겠네. 자, 오늘 유신독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은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6개월, 누구는 7일 정지. 정말 불합리하죠. 이런 잘못된 서비스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편한 D서비스의 파수들의 주먹 열풍, 주먹 감자 열풍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신선하고 괜찮은 BJ들은 받아들이고 좀 문제 있는 BJ들은 약간 과감하게 속아내는 그런 좀 이중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배척하면 결국 서비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유신독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